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제가 호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호박잎을 따주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한 10번 정도, 그 이후로 10번 정도를 따줬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한 3, 4일에, 왜냐면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잎이 너무 빨리 자라요.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 엄청 많이 잘라줬어요. 그래서 잎을 한 10번 정도 따줬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잎을 따주고 나서 호박이 자란 결과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호박이 바깥쪽에, 제가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쪽에 보이는 쪽으로만 몇 개인지 쉬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12개가 열렸습니다, 호박이. 근데 호박의 크기가 작지가 않고요. 대부분 수박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있죠, 이만한 거, 그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호박이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로 열려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박잎을 따주면은요, 일로 가는 영양분을 호박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작물의 대부분이 잎에서 뺏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박 농사를 내년에 대박 내지고 싶다면, 정말 호박 농사를 잘 짓고 싶다면, 제가 올려놓은 호박 영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그대로만 보시면, 호박 농사 정말 대박납니다. 제가 지금 모종 3개 심었습니다. 모종 3개. 모종 3개에서 지금 12개가 열렸거든요. 보이는 것만, 바깥쪽으로. 근데 가운데 저쪽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더 클 수 있겠죠. 더 많을 수 있겠죠. 왜냐면 호박 모종이 이렇게 크게 열렸을 때는 하나에서 한 두세 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호박이 한 두세 개 달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한 개에서 다섯 개씩 열린 걸로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확할 때 한 15개 이상은 수확할 것 같거든요. 엄청 커요 지금. 제가 이 호박잎을 수시로 나와서 따주는데, 아까도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낫으로 툭툭 치시면 돼요. 낫으로 이렇게. 호박 이파리가 좀 노랗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따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8월달에는 호박잎이 많이 노래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새순보다는 큰 거, 넓은 거, 이런 거를 따주세요. 넓은 거요. 아, 요쪽에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큰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호박의 넓이를, 일단 이건 아직 다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노래질 건데, 이제 며칠 전에 요거 한 5일 전에는 요거 한 반만 했는데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끝에서 끝까지가 지금 끝 넓이에서 33cm 나옵니다. 33cm. 끝에서 끝이 33cm예요. 이게 맷돌호박이거든요. 이거 아직 더 클 것 같고요. 여기도 요거 호박이거든요. 맷돌호박 요거. 근데 지금 이게 이쪽으로 넝쿨이 잘라질까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요건데요. 요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 지금 이게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볼 때 엄청 큽니다. 이 호박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 지금 이 호박 있죠. 이거요. 이건 진짜 전 세계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세계에. 제가 이거 끝에도 끝을 재보겠습니다. 이게. 끝에서 끝이 40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옆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화면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한 30 나오네요. 요 옆에, 요 안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호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돌을 받쳐놨어요. 썩을까봐 벽돌하고 나무를 받쳐놨습니다. 얘도 30cm 거의. 엄청 커요 지금 맷돌호박이. 이제 이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와, 지금 사이사이에 요거는 조금 아직 이제 크기 시작했고요. 폭풍 성장하더라고요. 이게 얘가 지금 별로 크진 않거든요. 작은 수박만 한데 이거 막 일주일이면 그냥 폭풍 성장해 버리더라고요. 엄청 큽니다.
이건 진짜 기네스북, 기네스북입니다. 제가 농사진 것 중에 지금까지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지. 장난 아니네. 와. 꼬방잎을 따실 때, 요즘에 8월달에는 약간 이게 노래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 노래진 거 위주로 따주세요. 그리고 노래진 거가 별로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좀 큰 거 위주, 호박잎을 큰 거 위주로 따주세요. 작은 거는 새순은 계속 올라오게 놔두시고, 성장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새순은 계속 성장하게 놔두고, 기존에 묵은 잎을 따주는 거예요. 묵은 잎. 아주 잘 자랍니다. 제가 호박 농사는 늘 저는 풍년이에요, 진짜. 제가 아까 호박잎 한 60개 땄거든요. 한 60개 따줬어요. 엄청 땄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뻗어나가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낫으로 톡톡 끊어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하시다가 원순을 건들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호박잎이 10장에 2,5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봉지에 담아가지고. 10장에 2,500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까지 따내버린 게 몇십만 원어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은 거는 따서 버리시고 좀 연한 거는 따서 드세요. 어머니가 이빨이 좀 약하신데 호박잎을 되게 좋아하셔갖고 그저께 제가 100장 정도 따갖고 갖다 드렸어요. 이 강된장에다가 호박 싸가지고 먹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제쳐보면 몇 개 열렸는지는 보여요. 이렇게 대충 뚝뚝뚝. 근데 카메라가 들어가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다 못 보여드리고 그냥 몇 개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호박은요, 밑거름이 엄청 많아야 돼요. 밑거름이 엄청 많아야 되고, 그 다음 옆거름도 많아야 됩니다. 호박은 거름으로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은 거름을 엄청 많이 주셔야 되고, 호박잎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산이에요, 산. 네, 이 맷돌호박은 천근성 작물이거든요. 천근성인데, 이 천근성은 뿌리가 옆으로 뻗죠. 뿌리가 옆으로 뻗고,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천근성 작물들은 물빠짐이 비탈이에다 심어야 돼요. 비탈이 안 심으면 호박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천근성 작물인 맷돌호박은 가뭄을 굉장히 많이 타서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뭄 타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돼야 되고, 심을 때 두둑을 높게 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좀 건조해서 이 뿌리 주변으로 물을 좀 자주 줍니다, 저는. 호박. 얘네들도 좀 8월 달에,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까지 좀 건조했었어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제가 수시로 나와서 물을 줬더니 호박이 잘 됐습니다. 여기가 뿌리 있는 주변이라 여기 뿌리 있는 데다가 물을 자주 뿌려줬어요. 여기 제가 호박 심은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요 주변. 여기다가 자주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호박 농사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제일 까다로운데 호박이 떨어지고 호박이 열렸는데 떨어지고 잎만 무성하고 호박이 열리지 않고 호박이 자꾸 열리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박이 떨어지는 이유는 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밑거름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름 반, 흙 반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웃거름을 뿌리 주변에다가 줘보세요. 좀 웃거름만 갖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옆에다가 땅을 파고 좀 넣어주시면 주변에 그럼 또 늦게라도 열릴 수가 있으니까 웃거름이라도 지금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웃거름을 줘보시기 바랍니다.